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의 시나리오 공격을 할때 내부에 어떤 PC 단말, 윈도우죠. 윈도우의 PC 단말에 침투를 했을 때,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내부에 있는, 내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서버에 이제 침투를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시스템 침투인 것이죠. 그런데 이 PC 단말 거의 다 이제 윈도우 개념인 윈도우인데, 이 다른 PC에 있는 것들을 침투를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ARP 정보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가, 네스테트 정보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내부에 어떤 것들, 이게 이 서버 기준으로 침투한 서버 기준으로 어떤 서버들을 또 이런 정보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내부에 또 다른 데야 공격을 2차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ARP하고 네스테트를 정보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IP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IP 주소하고 포트 연결된 포트 주소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 다른 내부에 있는 다른 서버에 침투를 하려면 이 서버에 또 취약한 어떤 포트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가적으로 할때 이제 다른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포트 스캔들을 하게 됩니다. 포트 스캔들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뭐 엠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포트 스캔을 하게 되는데, PC 단말에 윈도우에 여러분들 엠맵 같은 거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포트 스캔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내부에 들어있는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포트 스캔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하면은 요거는 흔적이 남을 수가 있고 또한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설치된, 기본적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포트 스캔할 때 엠맵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넷캣이라는 NC, 우리가 NC 명령이라는 넷캣을 이용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포트 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강의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윈도우에서는 넷캣이라는 것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하게 내부에 있는 것들, 연결하는 것들을 스캔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것들, 이제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파워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즈 10 환경에서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PC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선은 이렇게 실행을 한번 시키고요. 요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내부에 들어왔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뭐 리모트로 연결하는 그런 공격으로 성공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콘솔로 연결을 여러분들이 했다고 했을 때그 가정 하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냐라고 했을 때 명령어 하나보다는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여기 대역은 현재 192.168.1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ARP나 아까 얘기했듯이 ARP-A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연결되어 있는 대충 정보들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이게 접근을 했다면은 이 서버가요. 접근을 했던, 그 다음에 아니면은 nested-na라는 것을 해서, 네. 해서 네트워크 연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정보들밖에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근접해 있는 192.168.130에 있는 그 대역들은 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파워쉘 쪽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내리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를 하는데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복사를 할게요. 현재는 192.168.130으로 되어 있죠. 일단 192.168.130의 모든 대역들, 이 변수는 이쪽에서 받아온다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코로 하시고 그거를 이제 핑으로 때리겠죠. 그래서 19168에 이 변수들을 이 타이밍을 주면서 웨이팅을 주면서 이제 핑으로 때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핑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셀렉트 스트링 해가지고 TTL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핑이라는 것을 명령을 했을 때 살려 있으면은 TTL 값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은 얘가 이쪽 대역 대상으로 이 정보들을 다 이제 핑을 때려 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그냥 이렇게 죽는다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웨이트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기다리지 않죠. 그냥 한 번만 다 확인을 하게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살려 있으면 이제 TTL 값이 그 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됩니다. 별도로요. 자, 그래서 모든 대역들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29번 쪽에 TTL 발생을 할때 저희들이 체크가 되고 144번은 자기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윈도우즈 스캔하고 있는 자기 거가 판단되고 있죠. 그래서 대역이 이제 두 개가, 이 대역 쪽에선 두 개가 지금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캐닝을 하고 난 뒤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스캔한 IP 주소에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129번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스캔을 또 파워쉘을 이용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했습니다. 1에서 1024까지 저희들이 포트를 이제 동작을 시킬 것이고요. 파워쉘 쪽에서는 우리 속해 TCP 클라이언트라는 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있고요. 요것을 이용할 겁니다. 요것에 이제 커넥트 함수를 이용할 것이고요. 이 포트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함수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값들 중에서 오픈되어 있는 것들, 예, 오픈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은 이 오픈이라는 그, 스트링 정보하고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받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에서 현재 1024번까지 차례대로 얘가 스캔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는 동안에 자, 이제 결론을 조금 내면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PC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그런 윈도우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프라 진단을 할 때도 최대한 외부에 있는 명령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명령어들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진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파워쉘을 이용한 어떤 스크립트 진단이나 그런 것들도 만들지만은 속도 때문에 솔직히 조금 쓰기가 힘들지만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파워쉘을 이용하면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스크립트를 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공격을 2차, 3차 이렇게 시스템에 침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오픈 포트가 21번, 22번, 23번 이런 식으로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이것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또 텔넷을 이용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다른 웹이 열려 있으니까 또 여기에 웹으로 이 PC를 이용해서 이제 요쪽 이 129번에 요쪽으로 들어가서 또 웹패킹을 동일하게 또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포트 포워딩을 이용을 해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